통밖에 안 들어있는데. 이거는 마스크. 재밌는데 만나고 싶어. 보고 싶으니까. 학교 가면 안 돼요? 가방 메고 학교 몇 번 가봤어요? 많이 못 가봤지? 세워보지는 못했고 빨리 많이 안 가본 것 같지. 컴퓨터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게 고등학생의 연장선이 아닌가. 한강은 무슨 강의실도 제대로 들어가 보지 못하는. 좀 아침부터가 좀 전쟁이었어요. 콜센터 같은 느낌.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것부터 저희 일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. 아이들한테 모닝콜을 해서 너희 일어났냐, 자가진단 해라 이런 식으로. 항상 운동장에서 놀았는데 못 놀아요. 그 학교 못 가서 영상 보고 그거 그냥 따라하는데 그 그냥 집안에서 해결해야 했다.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개학날이에요. 나는 2학년 6반 29번이 되었어요. 담임 선생님 성함은 이숙재, 내 친구 이상훈도 같은 반이에요. 근데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컴퓨터에 갇혀버렸어요. 학교 끝나고 친구랑 떡볶이도 먹고 싶고 운동장 가서 축구도 하고 싶은데 바로 집으로 가야 해요. 이제 같이 놀 수 있을까요? 나는 후배들을 응원하는 우리 대학 학생부 전형 알리입니다. 우리가 꿈을 이루면 우리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. 하지만 난 아직 그들과 같은 꿈을 꾸고 있다. 캠퍼스를 누비며 강의실에서 수업 듣기. 아직 이루지 못한 내 꿈이다. 학생들에게 다른 곳에 들리지 않고 곧장 집으로 귀가하도록 당부했다. 그러자 유민이가 자기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데 왜 확진자 수는 자꾸만 늘어나는 것이냐고 물었다. 그것은 분명 아이들 때문은 아닐 것이다. 그래도 결국 잃는 것은 아이들이다.